북한이요, 자신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이제는 뭐 SNS 같은 인터넷 매체 아주 충분히 활용합니다. 홍보의 놀이터 같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요새 SNS를 북한이 좀 활용을 많이 하네요. 네, 최근에 상당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SNS를 활용하는데 공격적으로. 네. 네. 이것은 이제 아마 북한 주민의 지금 네. 370만 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5%가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니까 네. 어차피 물론 뭐 비공개된 뭐 최고전원도 물론 몇 가지 공개하지만 인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자꾸 SNS가 유포되니까 네, 네. 그게 대응해서 아마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이라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건데 과학적 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키자 뭐 수학공부, 과학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건 뭐 흔히 북한에서 강조하는 건가요? 수학과 과학. 그렇죠. 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CNC 네. 네. 단번 도약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 발전 또 컴퓨터 사용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화면들 자료들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서구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서구 언론 기자들을 평양에 불러들여 가지고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던 뭐 화면 촬영을 허용하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에 보면은 북한 관광 안내원이 영어로 회초밥을 이렇게 좀 당신들이 사주면 난 마음껏 먹겠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속살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은 확실히 북한의 뭔가 SNS 활용 방식이 좀 바꿔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젊은 시절의 김정일인데요. 예, 저것은 아마 김일성 종합대학 재학 중의 사진이 아닌가 아니면 학생들 앞에 앉아있는 김정일 같기도 한데 네. 저런 것들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던 최근의 모습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김정일, 김일성의 모습. 체제 내부 용인가요? 아니면 바깥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건가요? 저거는 아마 양쪽 다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이제 네. 40대, 50대 김일성 모습이라든지 네. 한복을 입은 김일성의 모습. 이것은 네. 북한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만한 복장인데 그런 것들은 저것은 이제 김정일이 네. 6, 7살 때 찍은 사진. 저것은 네. 이제 중학교 때쯤 찍은 사진. 아, 김정일의 중학생 때 모습이에요? 예, 저것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뭔가 김일성, 김정일을 이제 신에서 좀 끌어내리고 네. 김정은을 더 돋보이기 위한 네. 그들도 인간이었다 이런 걸 네. 보여주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네. 분석이 됩니다. 자, 김일성의 젊은 시절, 김정일이 대학 들어가기 직전 고등학생 때 사진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양의 과학자 거리, 고층 건물 이런 걸 외부에게 공개한다면서요? 네, 저것이 이제 평양 미래 과학자 거리. 최근에 이제 건설을 완료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날림 공사가 많이 된 겁니다. 속도를 내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김책공대 교수가 저기 입주하면서 상당히 이제 감사하고 뭐 입주증을 받았다 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시대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일부 이제 그 뭐 세트장처럼 만들어진 거죠. 북한 전체가 네. 저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세트장처럼 만들어 놓고 네. 김정은 시대의 그 치적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세트장을 통한 연출. 내부와 외부를 모두 향한 것인데 북한이 또 이런 황당한 일도 좀 벌이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름을 대서 삼행시를 지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황당하다, 교활하다, 아나무이다. 이제 우리 대통령을 겨냥하는 데서 약간 칼끝을 피해서 네. 우리 총리까지 부활하는 거 보면 네. 북한이 뭔가 좀 멀리 보지 않는가. 뭐 우리 네. 언론에서 일부 황교안 씨가 다음 뭐 차기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최근에 또 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정부가 좀 곤경에 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이름을 빗댄 삼행시는 사실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2년 전이네요. 2013년에 한번 했던 건데 당시 법무장관이었죠. 황당하고 교활하고 여기까지는 표현이 달랐는데 그때는
안하무인 대신에 그 당시엔 안목이라고 얘기를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네. 최근에 우리 채널A나 이런 종편들을 네. 보고 많이 그 카피하고 네. 표절하고 모방하는데 네. 역시 이런 그 아마 우리 국회의원이 한 말을 표절해서 지금 저 정치 선동에 지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로 올리기도 했지만 직접 육성을 통해 황교안 총리의 사명시를 쓴 적도 있거든요. 그 당시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 이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저렇게요. 전에도 뭐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야당 정치인이 내놓은 걸 북한이 활용하면 좀 난처해지지 않나요? 안 그러셨으면 할 것 같은데. 그 지금 북한이 네. 하는 그 표현 방식이나 네. 야당에 좀 독하게 그 현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표현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닮아 보여서 네. 사실은 본의 아니게 야당이 저런 부분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네. 특히나 지금 황교안 총리가 북한에 의해서 공격받는 이유가 네. 교과서 국정화 네. 이 부분에서 특히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많이 찬양한 부분이라든지 네. 또 6.25에 대해서 남침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부분이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어떤 남한 내의 친북적인 이런 것의 확산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굉장히 북한으로서 볼 때는 어떤 위험한 이러한 조짐으로 보고 네. 그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우리는 북한과 그런 부분에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활용한 남한 정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에 과연 이런 홍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북한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